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5주년 기념 윤독회. 파리장서 운동은 1919년 3.1 독립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서와 함께 쌍벽을 이뤘던 137명의 유림 대표가 전문 2,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프랑스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운동입니다. 독립청원서를 영어와 불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여 침략국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보장할 것을 세계만방에 알린 통합된 유림의 독립선언서입니다. 한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유림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는 3.1운동과 쌍벽을 이루는 중대한 독립운동 역사입니다. YCN에서는 매년 파리장서에 서명하신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젊은이들이 모여 파리장서 윤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9일 파리장서 105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후손들과 유림일회단 회원들이 장충단 파리장서비 앞에서 파리장서 윤독회를 펼쳤습니다. 한국유림 송파리평화회의 세칭 한국유림 파리장서 운동 한국유림 대표 곽종석, 김복환 등 137인은 3가 파리평화회의 제대위에게 글을 올립니다. 하늘 및 땅 위 모든 만물이 함께 생성 발효하고 있으니 이는 큰 광명의 비침과 큰 운하의 행함으로서 그 진리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쟁탈의 틈이 생기는 실마리가 일어남으로써 강약의 새가 나뉘고 견병의 권력이 움직임으로써 대소의 형세가 달라져 마침내 남의 생명을 해쳐가며 그 위력을 자행하고 남의 나라를 도둑질하여 제 것으로 만드니 아 하늘 아래 어찌 이런 일들이 그다지도 많은고 이것은 하늘이 위대한 제 대의를 보내시어 하늘의 뜻을 받들어 큰 광명을 비치고 큰 운하를 행하여 온 천하를 한결같이 대동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고 만물로 하여금 각기 그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써 만국을 동일시하고 사회를 평등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지구상에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실제의 혜택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원통한 애정을 품고도 공의에 호소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이 어찌 제 대의의 사명이 오직 여기에만 이를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피를 끓이며 모든 억울한 실정을 호소하는 것도 또한 참을 수 없는 박절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니 높은 지위의 모든 분들은 자세히 살피시라. 오 한국도 천하 만국의 하나로 지역이 삼천리요 인민이 이천만이요 또한 4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반도 문명국임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나라의 운이 불행하여 강약의 외제로서 모든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마침내는 국토를 빼앗고 왕위를 폐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이 세계 만방에서 제외하였으니 일본의 이와 같은 행위를 대략 일구고자 한다. 병자년 서기 1876년 우리나라 대신과의 강화조약이나 을미년 서기 1895년 청나라 대신과의 마관조약에서 한결같이 한국의 자주독립에 대한 조약을 영구히 준수한다 하였고 또 개면년 서기 1903년 러시아국의 전쟁을 선포할 때도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세계에 성명하였으니 이는
세계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러고도 오래지 않은 시일에 그들로부터 온갖 사기와 조작이 연출되어 내정한 협박과 외교의 기만으로 독립이 보호로 변하고 보호가 합병으로 변하게 한 다음 극소수의 친일 분자를 사주하여 이것이 곧 한국민의 소원이라 가장하고 세계의 공평한 공론을 모면하려 하니 이것은 곧 대한민국만을 그들이 무시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정은 모든 나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만국의 대표 여러분, 우리 한국에 대한 이러한 행위가 과연 세계 공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일본이 세계 만방에 그 신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비록 맨손 공권으로 스스로 분발해 일어나지 못할 것도 알고 있으나 자나깨나 이 나라 이 백성은 조국의 독립을 잊지 못하고 서로 분하고 걱정스럽고 슬프고 분하여 언제나 하늘이 우리를 돌보시어 좋은 운수가 돌아올 것인가 하고 모든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으면서 기다린 지 이미 10년이 되었다. 마침 제 대위가 세계 평화 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좋아서 분노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올라 이제 세계가 참으로 평화롭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만국의 하나이니 어찌 우리에게만이 평화가 없겠는가 하고 또 폴란드와 여러 나라가 이미 독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 같이 만세를 부르며 평화회의에서 폴란드의 독립이 결정되었다니 폴란드는 그 누구며 대한민국은 그 누구인가 만국의 공평한 의론 마땅히 이와 같을 것이요 하늘이 몹시 좋은 운이 돌아올 것이요 제 대위의 맡겨진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우리도 다 같이 나라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니 우리가 비록 죽어서 구렁에 뒹군다 하더라도 백골인들 어찌 그 사회를 잊으리오 하였다. 이로써 서로가 기쁨을 금치 못하며 오직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기다렸으니 오늘도 무심하여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우리의 임금이 승하를 하시니 온 천하는 눈물 받아요 끝없는 슬픔과 원통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 옛말에 천리에는 풍속이 다르고 백리에는 민속이 같지 않다 하였다. 비록 일본이 말하기를 한국이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통치로서 대한민국의 풍속을 변경하려 한다나 풍속이라는 것은 쉽사리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대치라는 것은 마침내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이니 그를 실행치 못할 것이 자명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일본은 공회에서 말하기를 한국민은 오래전부터 일본에 붙이기를 원한다 하나 대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의 주체성을 가진게 된 것은 오직 일정한 지역과 풍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밖으로 일시적 곤욕과 위협에 고랄지언정 그 정신적 한국인이라는 것은 비록 천만 년을 지나더라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그 민족의 본연성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 민족의 본연성을 무시할 수 없음을 알면서 일본은 온 결의가 부정하는 그들의 권위를 이용하여 도리어 온 세계의 공통된 공의를 억압하고자 하니 이것은 일본으로서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올해는 산야패인으로서 국제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다만 이 나라 백성으로서 부모의 교훈에 의하여 유문에 종사하여 왔더니 이제 대개 유신의 나를 당하여 이 나라의 유무가 이번 회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나라 없이 살기보다는 차라리 나라 있고 죽는 것을 바라며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자고 되기보다는 차라리 제 대위 앞에서 떳떳이 그 억울한 표정을 폭로하여 모든 사태의 기초를
기다리는 것만 같으랴. 생각건대 바다와 육지의 길은 너무 멀고 국제 간 사찰은 지나치게 심하여 만일 몸소 갈 수도 없고 아우성을 쳐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아침 저녁으로 어떨지 모를 목숨이 중간길에서 쓰러지고 만다면 이 세상의 슬픔은 영원히 호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리 현명한 제 대위일지라도 어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억울한 실정을 어찌 알아줄 수 있으리요. 이제 한 장의 서신으로 여러 동지들의 뜻을 모으고 또 10년 동안 가진 고통의 실정을 기록하여 하늘끝 만리밖에 호소코자 하니 너무나 처절하고 절박하여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제 대위는 깊이 생각하시고 공의의 권위를 더욱 높이어 큰 광명과 같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고 큰 운하와 같이 순행치 않음이 없도록 하시면 이는 우리의 없어진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인류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제 대위의 사명도 완수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자진하여 죽을지언정 맹세코 일본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2천만 생명만이 홀로 천지의 화육에 관계치 않으며 조창의 화기꾼에서 제외될 수 있겠는가? 제 대위는 생각하시라. 한국유림 소홍 파리 평화회의 세칭 한국유림 파리 장서 운동 한국유림 대표 곽정석 김복한 등 137인은 삼가 파리 평화회의 제 대위에게 글을 올립니다. 하늘 및 땅 위 모든 만물이 함께 생성 발육하고 있으니 이는 큰 광명의 비침과 큰 윤화를 행함으로써 그 진리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쟁탈의 틈이 생기는 실마리가 일어남으로써 강약의 새가 나뉘고 견병의 권력이 움직임으로써 대서의 형세가 달라져 마침내 남의 생명을 해쳐가며 그 위력을 자행하고 남의 나라를 도둑질하여 제 것으로 만드니 아 하늘 아래 이 어찌 이런 일들이 그다지도 많은고. 이것은 하늘이 위대한 제 대위를 보내시어 하늘의 뜻을 받들어 큰 광명을 바치고 큰 운하를 행하여 온 천하를 한결같이 대동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고 만물로 하여금 각기 그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써 만국을 동일시하고 사회를 평등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지구상에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실제의 혜택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원통한 애정을 품고도 공의에 호소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이 어찌 제 대위의 사명이 여기에만 이룰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피를 끓이며 모든 억울한 실정을 호소하는 것도 또한 참을 수 없는 박절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니 높은 지위에 모든 분들은 자세히 살펴시라. 오 한국도 천하 만국의 하나로서 지역이 삼천리요 인민이 2천만이요 또한 4천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반도 문명국임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나라의 운이 불행하여 강약의 외제로서 모든 제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마침내는 국토를 빼앗고 왕위를 폐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이 세계 만방에서 제외하였으니 일본이 이 같은 행위를 대략 열거하고자 한다. 병자년 서기 1876년 우리나라 대신가의 강화 조약이나 을미년 서기 1895년 청나라 대신과의 마관조약에서 한결같이 한국의 자주독립에 대한 조약을 영구히 준수한다 하였고도 계묘년 서기 1903년
러시아국의 전쟁을 선포할 때에도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세계에 성명하였으니 이는 세계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러하고도 오래지 않은 시일에 그들로부터 온갖 사기와 조작이 연출되어 내정한 협박과 외교의 기만으로 독립이 보호로 변하고 보호가 합병으로 변하게 한 다음 극소수의 친일 분자를 사주하여 이것이 곧 한국민의 소원이라 가장하고 세계의 공평한 공론을 모면하려 하니 이것은 곧 대한민국만을 그들이 무시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의 사정은 모든 나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만국의 대표 여러분, 일본의 우리 한국에 대한 이러한 행위가 과연 세계 공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일본이 세계 만방에 그 신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비록 맨손공권으로 스스로 분발해 일어나지 못할 것도 알고 있으나 자나깨나 이 나라 이 백성은 조국의 독립을 잊지 못하고 서로 분하고 걱정스럽고 슬프고 분하여 언제나 하늘이 우리를 돌보시어 좋은 운수가 돌아올 것인가 하고 모든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으면서 기다린 지 이미 10년이 되었다. 마침 제 대위가 세계 평화회를 파리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좋아서 분노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올라 이제 세계가 참으로 평화롭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만국의 하나이니 어찌 우리에게만이 평화가 없겠는가 하고 또 폴란드와 여러 나라가 이미 독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 같이 만세를 부르며 평화회의에서 폴란드의 독립이 결정되었다니 폴란드는 그 누구이며 대한민국은 그 누구인가? 만국의 공평한 의론 마땅히 이와 같을 것이요 하늘에 몹시 좋은 운이 좋게 돌아올 것이요 제 대위의 맡겨진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우리도 다 같이 나라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니 우리가 비록 죽어서 구렁에 뒹군다 하더라도 백골인들 어찌 그 시혜를 잊으려 하였다. 이로써 서로가 기쁨을 금치못 하며 오직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기다렸더니 하늘도 무심하여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우리의 임금이 승화를 하시니 온 천하는 눈물 받아요 끝없는 슬픔과 원통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 3월 1일 국장일을 당하여 각교 각사 개인 남녀가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며 우리 임금의 영혼을 위로하였다. 이때 일본 군격으로부터 아무리 심한 매질과 탄압과 총칼이 목전에 닥치어도 맨손으로 앞을 다투어 서로 죽음을 돌보지 않았으니 이는 대중의 원한과 억울한 애정이 오랜만에 쏟아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 대위로부터 이러한 기회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후 계속 시일만을 끌고 아무런 획기적인 구처가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또다시 회의와 공고가 엇갈려 우리나라 실정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과 또 일본인들의 간사한 꾀와 조작이 제대위 인목을 현혹해 한 것이 없는가 하여 다시 그 사실을 변명코자 한다. 대체로 하늘이 만물을 낳을 때에는 반드시 그 물체의 하나하나에게 활동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비록 작은 인계와 곤충일지라도 모두 그 자유활동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 사람으로서 사람된 것과 나라로서 나라된 것이 또한 각자의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까닭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작다 하나 삼천리 강토와 2천만의 국민과 4천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좋게 우리나라 일을 담당할 사람이 적지 아니하거늘 어찌 남의 나라의 대치를 바라리오. 옛말에 천리에는 풍속이 다르고 백리에는 민속이 같지 않다 하였다. 비록
일본이 말하기를 한국이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통치로서 대한민국의 풍속을 변경하려 한다하나 풍속이라는 것은 쉽사리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대치라는 것은 마침내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이니 그를 실행치 못할 것이 자명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일본은 공회에서 말하기를 한국민은 오래전부터 일본에 붙이기를 원한다 하나 대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의 주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오직 일정한 지역과 풍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밖으로 일시적인 곤욕과 위협에 굴할지언정 그 정신적 한국이라는 것은 1억 천만 년을 지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그 민족의 본연성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 민족의 본연성을 무시할 수 없음을 알면서 일본은 온 세계가 부정하는 그들의 권위를 이용하여 도리어 온 세계의 공통된 공의를 억압하고자 하니 이것은 일본으로서도 잘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사냐 폐인으로서 국제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다만 이 나라 백성으로서 부모의 교훈에 의하여 유문에 종사하여 왔더니 이제 대개 유신의 나라를 당하여 이 나라의 유무가 이번 회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나라 없이 살기보다는 차라리 나라 있고 죽는 것을 바라며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자고 되기보다는 차라리 제 대위 앞에서 떳떳이 그 억울한 표정을 폭로하여 모든 사태의 귀출을 기다리는 것만 같으랴. 생각컨대 바다와 육지의 길은 너무 멀고 국제 간 사찰은 지나치게 심하여 만일 몸소 갈 수도 없고 아우성을 쳐도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아침 저녁으로 어떨지 모를 목숨이 중간 길에서 쓰러지고 만다면 이 세상의 슬픔은 영원히 호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리 현명한 제 대위일지라도 어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의 억울한 실정을 어찌 알아줄 수 있으리요. 이제 한 장의 서신으로 여러 동지들의 뜻을 모으고 또 10년 동안 가진 고통의 실정을 기록하여 하늘 끝 만리밖에 호소하고자 하오니 너무나 처절하고 절박하여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제 대위는 깊이 생각하시고 공의의 권위를 더욱 높여 큰 광명과 같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고 큰 운하와 같이 순행치 않음이 없도록 하시면 이는 우리의 없어진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인류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제 대위의 사명도 완수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자진하여 죽을지언정 맹세코 일본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2천만 생명만이 홀로 천지의 화육에 관계치 않으며 조장의 화기권에서 제외될 수 있겠는가? 제 대위는 생각하시라. 김창숙 선생은 고한 말부터 이승만 독재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불의한 권력에 저항했다. 을사 늑약이 체결되자 선생은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 오적을 성토했다. 그로 인해 선생은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09년에는 친일단체 일진회가 한일 병합론을 꺼내자 반발문을 써서 정부에 보냈다.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생은 유림단체 진정서를 가지고 상하이로 갔다.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이 서한을 보낼 생각이었다. 이후에도 선생은 국내와 중국을 여러 번 왕래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자연히 선생은 늘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 1927년 상하이 공동조계에 있던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선생을 노리고 있던 밀정에게 꼼짝없이 체포되고 말았다. 국내로 강제 소환된 선생은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옥중에서도 투쟁은 계속되었다. 저들은 선생의 의지를 꺾기 위해 모진 고문을 하여 끝내 선생을 안전뱅이로 만들어버렸다. 1945년 여운형은 비밀결사 건국동맹을 조직하고 선생을 남한 책임자로 모셨다. 그러나 이 일이 탄로나 선생은 외관경찰서에 구속되었고 거기서 광복을 맞이했다. 해방 후 선생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미국과 소련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선생의 생각에는 자주독립의 먼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유학의 근대화가 급선무였다. 그래서 성균관을 재정비하여 1946년 9월 성균관 대학을 설립하고 초대 총장이 되었다. 1951년 이승만이 독재에 저항하여 그의 하야를 촉구하는 경고문을 보낸 일로 부산형무소에 40일 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1956년에는 친일 유림의 강압으로 성균관 대학교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일체의 공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1962년 한마는 생애를 마감했다. 한국 사회는 사회장으로 선생의 고결한 삶을 기렸다. 김창숙 선생은 이미 청년 시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인의 글을 읽고도 성인이 세상을 고지한 뜻을 알지 못하면 그는 가짜 선비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따위 가짜 선비들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치국 평천의 도를 논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